한인 유권자 센터가 21일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한국전 경험담을 듣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23일 필라델피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MK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인 이민 1.5세와 2세들의 경우 한국전쟁에 대한 자세한 역사를 배울 기회가 없어 한국전쟁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한인유권자센터는 21일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국전쟁 워크숍을 열고 한국전에 대한 경험담과 함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강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mericans here in high schools and colleges that do not know anything about the Korean War and why it's been called the Forgotten War and also the Forgotten Victory. So like I said, we're here to try and enlighten everyone here that's going to be present about this subject. 이날 한국전 워크숍 프로그램은 한인 유권자 센터가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의 하나인 한인 정치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습니다. 오늘 이 한국 참전 용사 영사분들이 오셔서 저희 이렇게 해주시는 이벤트 목적이 한국 전쟁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익숙치 않고 많이 이제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전쟁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려주고 얼마나 그게 처참한 전쟁이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전 용사들이 와주셔서 오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학교에서도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한국 전쟁에 대한 거는 아직 많이 그 에듀케이션 자체에서 커버를 많이 못하니까 왜냐면 월워2도 있었고 베트남 월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더 사람들이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인으로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날 워크숍에는 3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참여해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군용품에 대한 설명까지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해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매달 롱아일랜드의 여러 고등학교를 방문하며 한국전쟁에 대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MK 뉴스 황영상입니다.